자, 오늘 보실 게임은 SF 장르의 오픈필드를 지원하며 크로스 플랫폼까지 지원을 하는,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타워 오브 판타지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기 때문에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봤는데 조금 완전 거의 PC 게임이고, 그래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봐도 모바일의 냄새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광고 영상입니다. 제가 원래 모바일 게임은 광고를 잘 받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 방송 시청자분들은 모바일 게임을 참 접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해보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도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함께 즐겨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사전 외형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에서도 남잔데 게임에서까지 남자를 보고 싶진 않아요 전.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외형 들어가 보면 기본 이게 코스튬 같은 그런 느낌인가? 색상도 정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빨간색, 핑크색, 아 체험 가슴둘레요. 잠깐 옷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슴둘레를 뭐야 이거 물린지니? 콩스. 자, 그럼 게임을 한번 해볼까? 집어들기 F키? 오, 한 방! 나이스! 오, 그거. 오, 좀 멋있는데? 오, 뭐야? 오, 타격감! 오, 굿! 오, 클릭하면 잠깐 이렇게, 아, 회피 기동도 있네? 이런 식으로 내려찍기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오, 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네. 무슨 영화 같네, 이거는. 오. 아니 수바 셋세고 출발한다며. 저건 뭐지? 잠깐만, 뭐 퀘스트도 퀘스트인데 저거 되게 궁금하게 생김. 아, 뭐 아스트라 탐색소가 있네. 뭔가를 먹었어. 오, 제트팩? 2번을 누르면 제트팩이고 놀겨. 오, 저기까지 가라고? 어, 가보자. 아스트라 옴니옴 타워. 게임 잘 알로써. 저런 높은 곳에선 뭔가 또 업적이 있겠지? 아, 이런 식으로 맵으로 확장하는 건가? 이런 거를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맞나보네. 이런 기둥이 많네, 맵 보니까. 오, 오, 잠깐만. 이거 맵이 얼마나 큰 거지? 아, 뭐야. 저거 꽤 온 것 같은데? 이게 이만큼이야? 그렇지, 좀 더 강한 무기를 주란 말이야. 1의 주문 하나만 뽑아볼까? 오, 어, 뭐야? 오, 엄청난 거 주나? 어? SR이야? 야, 무료 뽑기인데 수바 SR이면 좋은 거 아닌가? 천둥창, 창이네? 무기를 뽑으면 그에 맞게 변경이 되나 보네, 캐릭터가. 스토리 컨셉이 약간 무기에 그 무기를 쓰던 사람이 동기화됐다, 뭐 약간 뭐 그런 건가? 오, 야 뭐야, 이제 내 킥 창이야? 이거 졸무탱이. 오, 잠깐만. 오, 야 아까보다 훨씬 빠르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도 변경 가능하고, 차크람도 되고, 다시 창으로 돌리고. 아, 좀 이거 좀 연습 좀 하면 스타일리시하게 되겠네. 어, 뭐야 저 반짝인다? 저건 뭐지? 능력 훈련 장치. 전투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곳곳에 다양한 방식의 전투 챌린지가 열린다. 제한 시간 안에 적을 처치해라. 그냥 이런 게 필드에 있네. 1웨이브 차 뽑았다잉.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피하면 되죠? 근데 지금 딜 들어가는 게 아직 내가 잡을 게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기절 먹었을 때, 마비 걸렸을 때 좋은 내패 그냥. 그렇지! 어, 요거는 이제 유적이라는 건데 맵마다 있나봐요. 일단 한번 좀 가봐야겠네요. 첫 번째 마주하는 유적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입장하기.
아, 던전 같은 곳인가 보구나. 유적 안에 보물 상자도 이렇게 계속 나오나 봐. 무슨가? 궁극기를 시전하기 전에 방어를 먼저 뽀개라. 무기도 바꿔가면서 등에 타서 졸라 찔러 졸라. 오케이. 피해주고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경험치랑 꽤 많이 주네? 오! 탈 곳인가? 그렇지, 맵이 너무 넓은데 오픈필드라 탈 곳 정도 있어야지. 탄다. 그렇지, 이거지. 아, 이거지. 오, 우와, 뭐 이런 것도 타고 다녀? 우와, 속세 술에 막히. 오, 뭐야, 필드 보스야? 어, 필드 보스 있네. 와, 씨네. 자, 한번 뽑기. 가차 들어가 봐야죠. SSR 뽑아 봐야지. 들어가서 떴냐? 아, 좀 아쉬워요. 에코 SR 들어가서 바다의 차크람 시로 왔네요. SSR 차크람이라는 무기를 쓰네. 어, 일단 생긴 게 졸라 귀엽게 생겼네. 테스트를 해주마. 오, 이거지. 이것도 바꿔주고 한번. 우와, 세미어 듀얼 EM 스타즈. 오, 얘가 내 스타일이네. 얘가 어. 오, 야, 얘 공속이 무슨. 야, 이거 뭐야. 헐, 미쳤네. 와, 이게 원거리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나간다고? 우와, 이건 대박 신기하네. 그리고 아까 먹은 차크람 한번 써볼까? 아, 저렇게 원거리로 조졌다. 야, 이 레플리카 시스템이 진짜 재밌네. 타워 오브 판타지 한번 여기까지 즐겨봤는데요, 총 플레이 타임 4-5시간 정도에 지금 무료 가차도 10연차를 2번 정도나 했습니다. 그리고 좀 신박했던 게 이게 플리카 시스템입니다. 이게 보통 뭐 캐릭터 따로 있고 무기 따로 있는데, 이거 무기를 뽑으면 캐릭터랑 연동되는 이런 레플리카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 정말 신박했어요. 그리고 전투 시스템, 여러가지 무기를 수합하면서 빠르게 콤보를 넣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오늘 오픈하게 된 타워 오브 판타지 좋은 다 즐겨볼 수 없겠죠? 여러분도 한번 찍먹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